설 전후에 시중에 14조 1000억 원의 자금이 흐릅니다.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선거관리 업무 전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설을 앞둔 오늘 생계형 민생사범 등 955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생활필수품이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1%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윤경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기관과 우정사업본부 등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6.73포인트 상승한 1853.2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기관과 기타계 매수세가 확대되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405억 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기타계 자금이 4,072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5,378억 원을 내다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섰고 외국인도 6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6,521억 원 매수 우위로 끝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주가 3.45%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은행과 기계, 운송장비, 철강금속, 의료정밀, 비금속광물, 화학, 통신, 전자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은 0.28% 하락해 모든 업종 가운데 홀로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중공업이 4.03% 올랐고 S오일, 현대차, 기아차, SK이노베이션, 하이닉스 등이 2%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화재와 삼성엔지니어링은 각각 0.24%씩 내렸습니다. 상한가 10종목을 포함해 595곳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238곳은 내렸습니다. 네, 기업들이 최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 회삭채를 발행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발행하고 있습니까? 예, LG생명과학은 지난 9일 오송생명과학단지 생산시설 증설과 연구개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5년 만기 회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같은 규모의 회사채를 5년 만기로 발행한 바 있어 물량 소화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회사채를 사겠다는 투자자들이 줄을 서자 발행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발행금리도 4.55%로 지난해 발행 때보다 0.69%포인트 낮아져 회사 측으로서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 회사채를 잇따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GB금융지주가 17일 자회사인 DGB캐피탈에 대한 자금 지원과 정보기술 자회사 설립 등을 목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5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LG유플러스도 12일 단말기 대금과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5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지난해 10월 500억 원 발행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동국제강도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오늘 해외에서 1729억 9500만 원의 5년 만기채를 내놓았습니다. 삼성토탈도 지난 5일 서산에 있는 유틸리티 자회사 서해파워와 서해워터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5년 만기 회사채 1200억 원과 7년 만기 회사채 1300억 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장기물도 자주 눈에 띕니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은 10년 만기 회사채를 통해 19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KT도 같은 달 10년과 20년 만기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또 포스코와 기아자동차, 대우인터내셔널, SKCNC, SK네트워크스 등 지난해 11월 이후에만 벌써 20개 기업이 5년 이상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5년 이상 장기채 발행이 잇따르면서 회사채는 3년물이라는 등식도 깨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들이 잇따라 장기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국내 기업들이 장기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유럽 위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상태가 이어지자 금리가 쌀 때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해두기 위해서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보험 등 국내 기관들이 우량 기업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 물량이 나오는 즉시 소화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국채 3년물 수익률이 3.38% 정도로 투자 메리트가 줄어들자 국채보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으면서 위험 부담이 적은 AA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1.4분기에만 34조 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이 예정돼 있어 장기 회사채 발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현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유럽 등 해외 불안 요인들이 이어지자
기업들이 혹시 모를 자금 경색을 우려해 장기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대근 하나증권 연구원은 장기 회사채 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금리 수준 때문이라며 금리가 낮아 국고채에 투자할 경우 조달 코스트에도 미치지 못해 오히려 역마진이 날 수 있어 보험 등 기관들이 점차 우량 회사의 장기 회사채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설을 전후해 시중에 14조 천억 원의 자금이 풀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금융기관을 통해 14조 천억 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6개 시중 지방은행들도 오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의 신규 운영자금 9조 9천억 원 등 총 12조 4천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선거 관리 업무 전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전당대회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전대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 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야당과 정당법 개정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가 전대를 관리하게 되면 당내 경선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경고나 검찰 고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가 설을 앞둔 오늘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실시됐으며 12일자로 시행됩니다. 또 입찰, 참가 등 건설 분야의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했습니다. 한편 정치인, 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요 생활 필수품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 12월 생필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시중에서 유통되는 102개 주요 생필품 가운데 전달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전체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 무 등 신선 채소는 지난해 추석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11월까지 하락하던 돼지고기 가격은 12월에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또 당면, 어묵, 혼합조미료 등은 4% 이상, 콜라, 양파 등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를 기기간 경계와 기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스마트 라이프를 구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북은 삼성전자 사장은 현지 시간 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2 행사장에서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윤 사장은 TV와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카메라 그리고 가전제품까지 모든 삼성기기가 경계를 허물고 서로 연결된다면서 그 중심에는 TV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형 스마트 TV 신제품으로 음성인식과 동작인식 기능을 탑재해 소파에 앉아 음성으로 TV를 켜거나 끌 수 있고 채널과 볼륨 조정 등도 가능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해결돼도 한국 경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글로벌 재정 위기 관련 금융시장 동향 및 해외 시각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하강 위험이 큰 중국을 비롯해 인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개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올해 주택가격 하락으로 경제 성장률이 1에서 1.5%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인도는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가 목표치인 4.6%보다 높은 5.5%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올해는 국내 로펌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해외 대형 로펌의 개방, 그리고 로스쿨 졸업학생들의 진출 등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수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현장이나 이 태평양 광장과 같은 우리 대형 국내 로펌들, 2012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던가요? 네, 올해는 토종 로펌들이 개방된 법률 시장에서 영미계 대형 로펌들과 본격적으로 맞붙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배출되는 첫 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국내 주요 로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성장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전문성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우 김앤장 대표 변호사는 올해는 영미 로펌들의 국내 시장 진출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재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산업 구조와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을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며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M&A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던 법무법인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의 윤용석 대표 변호사는 설립 때부터 추구해온 전문화, 대형화 작업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겠다며 원스톱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재 존재하는 전문팀을 세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율촌과 화우, 세종 등 손꼽히는 유명 국내 로면 로펌들은 2012년을 맞아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전문성을 보강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 국내 로펌들은 생존을 위해서 블루오션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헬스케어, 즉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광장과 태평양, 율촌 등 주요 로펌들이 이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신년 경영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들 로펌은 글로벌 제약 기업과 식품 회사 등 다양한 국내 보건의료 기업들을 상대로 관련 산업의 이슈와 법령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듯합니다. 또한 최근 제약회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약값 인하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1조 5천억 원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주요 로펌들이 보건의료 분야를 더욱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로펌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분야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최근 로펌가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연예 산업 분야입니다. 한류가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 요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소수의 변호사들만 연예나 문화 사건을 맡아왔지만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과 연예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율촌이나 세종,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회사 내에 전문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동남아와 러시아 지역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고 그 지역 로펌들과 제휴를 맺을 계획이라고 밝힌 로펌들도 많습니다. 네, 자신까지 사회부 이수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팔성 회장 등 400여 명이 장충체육관에서 생필품 세트를 제작하고 10kg짜리 쌀 3,500포대를 전국 240여 개 사회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오는 12일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초청해 스케이트 대회를 열고 광주은행은 광주 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합니다.
회장은 앞으로 모든 계열사가 참여해 더 많은 나눔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현지 시간 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12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 제품과 혁신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승권 사장은 올해 TV 트렌드는 3D의 대형화라며 55인치부터 84인치까지 대형 3D TV 풀 라인업을 올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병이나 캔 음료를 5분 만에 시원하게 만드는 급속 냉장 기능을 갖춘 스마트 냉장고도 선보였습니다. 펜텍스카이가 LTE 스마트폰인 베가 LTE EX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베가 시리즈의 상징이 된 동작 인식 기능도 탑재됐고, 통화는 물론 사진첩, 음악 재생 등을 손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색깔은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며 출고 가격은 80만 원대 후반입니다. 오픈마켓은 11번가가 저가 LED TV 브랜드인 쇼킹 TV를 44만 9천 원에 판매합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은 32인치에 동영상 보드 기능을 탑재한 제품으로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2,000명에게 판매합니다. 네, 이상으로 생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